김용선 박사의 부동산 투자 전략 연구소에서 오늘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2019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2019년, 2020년에는 저금리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 투자 원금을 은행에 맡겨놓지 않고 저금리 시대에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주식시장으로 갈 것이냐? 예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부동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저금리 시대를 맞이한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금리 시대에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금리 시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의 경력이 잠깐 나오네요. 경력 한번 잠깐 보시고요. 자, 경력은 뭐 자기 자랑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 보여드리고 바로 생략하고, 자,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1부,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과 같이 초고령화 사회에 지금 접어들었는데, 자, 1부에서는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2부에서는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3부에서는 행복한 노후는 연금. 매월 통장에 따곡따곡 들어올 수 있는 연금으로 하는데, 자, 연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국민연금도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연금을 설명을 드리고요. 4부에서는 부동산 연금. 자, 부동산 연금에는 주택 연금과 농지 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케이스 스터디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맺는 그러한 그 순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1부, 2부, 3부를 행복한 노후는 연금까지 해서요. 전체적인 타이틀 제1부로 잡고 부동산 연금.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을 투자하라고 했으니까 부동산 연금과 결론을 제2부로 해서 두 파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를 꿈꾸고 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자, 자료를 통해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PPT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자, 우리 지금 그 어르신들, 담배를 뽀끔뽀끔 피면서, 고령화 사회에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측에 있는 사진은 저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하는 고령화 사회, 꼭 저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사진으로, 삽화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급속도로 늘어나는 수명입니다. 매년 5년, 아니, 5.5개월씩, 계속적으로 지금 수명이 증가되고 있는데, 2025년 통계에 85.9세는 여자들의 수명, 남자들의 수명은 79.4세. 이렇게 나온 자료보다도 더 아마 고령화 사회가 진행될 것으로 김영선 박사의 토지투자전략연구소에서는 기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 비중이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해서 일본이 44%, 한국이 41%, 어마어마한 그런 노인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연금도 고갈 상태에 있다는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자, 2010년에 그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는 이런 연령별 구조가 이제 항아리형 구조로 2050년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어린 10대들, 20대, 30대가 많은 왼쪽의 피라미드 시대를 떠나서 2050년에는 60세, 70세가 거의 항아리 부분 같이 이렇게 많아진다는 부분을 지금 도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인구는 14%가 감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1100만 명이 증가가 되는 그러한 통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인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왼쪽에 노인들이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많아지면은요, 국민연금이 고갈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침체가 되고, 구매력이 하락이 되고, 쉽게 말해서 적게 먹고 적게 쓴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자, 아이들이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이제 줄어든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근로자가 부족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 또 부동산 수요가 축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2부에서는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설계. 아까 1부에서는 담배를 피면서 인생의 고민을 하고 손이 새까만 그런 사파를 보여드렸는데, 아래 사파와 같이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자, 호수를 바라보면서 두 부부가 행복하게 두 손을 꼭 잡고 호수를 바라보면서, 또 오른쪽 사진은 이렇게 노부부가 인터넷을 즐기면서 행복한 모습이 눈에 보이는 그런 사파가 지금 눈에 띄는데, 자,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한 은퇴 설계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노후 준비를 미루고 있습니다. 왜 노후 준비를 미루나?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아마 대부분의 60대, 70대들은 노후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근심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허술한 노후 준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위기가 노후 설계 자체를 싫어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미루고 있는 입장인데, 자, 노후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의 교육비라든지 결혼 비용에 거액을 지출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는 부부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의 최대 장애는 뭐냐? 바로 자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표가 나와 있는데, 자녀의 학벌, 사회적 지위로 인한 만족감,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부모든지 간에 자기 자식들은 좋은 대학에, 그리고 안정적인 직장에서 소셜 포지션이라고는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부모든지,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부부가 나이가 들었을 때의 행복한 노후 생활과 자녀의 학벌,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관관계는 아주 낮은 상관관계다. 쉽게 말해서 자녀의 학벌이 높을수록 소셜 포지션이 높은 자리에 자녀가 됐을 때에 그 자식들을 가지고 있는 부부가 상대적으로 부부의 행복한 노후 생활과는 바로 역반응을 일으킨다는 그러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강의하는 너는, 네 자식들은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만은 내가 자녀를 잘 키워놓고 소셜 포지션이 높을수록 나의 자녀들은 나한테 효도를 다할 것이다. 부부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장시켜 줄 것이다. 내 자식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 그 자식이 아마 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행복한 은퇴 설계 방법입니다. 자, 새로운 은퇴 개념은 제2의 인생, 은퇴하지 않기, 절반만 은퇴하기, 인생 포트폴리오에서 가족과 부, 소득, 건강과 사회활동, 또 취미, 봉사활동, 자, 이런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은퇴 설계를 할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생존 기간이 나오는데, 현재 시점에서 은퇴를 했다. 은퇴 준비 기간이 있고, 은퇴를 하면 이제 부부의 생존 기간이 있고, 남편이 사망한다, 또 부인이 사망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부인 홀로의 생존 기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은퇴 후의 필요 비용의 종류를
만들어 봤습니다. 생활비는 부부 생존기간, 부인 홀로의 생존기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건강 악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응급 진료비, 기타에서 은퇴 후 취미 생활 비용. 왜 우리는 부부 생존기간에 생활비만 준비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또 생존해 있을 때또 간병까지도 생각을 한다면은 앞으로의 부테크, 경제적인 여유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포트폴리오 설계에 있어서 수익률이 낮고 위험 자산이 그 있을 경우 채권이나 주식 낮지만은 수익률이 높으면서 위험이 높은 것은 부동산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리스크가 많을수록 소득이 많다. 반대로 안정될수록 소득, 이익은 적다.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설계에서 그 기대 수익률, 부동산이 수익률은 높지만 리스크는 많지만은 그만큼 좋은 것을 찾아놨으면은 반드시 부동산 재테크로 해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생 소득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소득의 의미와 중요, 국민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고 종신보험, 퇴직연금, 기타 공적연금이 매월마다 지급되는 평생연금, 이런 상관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4단계 은퇴 후 생활에서 은퇴 후의 생활 4단계는 이렇게 활동기, 회고기, 간병기, 부인 홀로의 생활 기간까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기간이 불완전한 설계가 되어 있고 활동기가 삶의 만족을 결정을 하면서 간병기, 부인 생존기를 우리가 꼭 염두를 둬야 되면서 반드시 은퇴 설계 전문가와 상의해서 신중한 그러한 100세 시대의 인생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행복한 은퇴 설계, 해서는 안 되는 일,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 자녀에게 절대로 올인하지 마십시오. 노후 준비를 나중으로 미루는 일, 건강은 해치는 일. 남편 위주로 설계가 되고 은퇴, 이민, 전원 생활을 지향하는 것.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은 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왼쪽에 같이 이렇게 부부가 행복한 그런 은퇴와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는 노후 생활비 80% 이상을 연금, 체력은 무역의 재산, 건강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노후 의료비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부인 홀로 사는 10년을 준비해야 되고 취미, 봉사, 종교 등 비재무적인 준비도 철저히 하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면서 꼭 해야 되는 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노후는 연금. 자, 행복한 노후는 연금. 연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단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령, 폐질, 계약상의 근무기한 종료 등의 이유로 퇴직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1년의 정기적인 금전 지급입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으로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의 필요성도 이렇게 쭉 정리하니까 연금의 중에 첫 번째는 국민연금. 기타 연금에서는 공무원연금, 사학, 우리가 이제 학교생활 교직에 있었든지 군인생활에든 군인연금. 공무원에서는 공무원연금이 있고요. 또 연금 상품이 소득공제형, 비과세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세부적인 내용은 도표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연금의 종류에서 연금저축, 연금보험이 또 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PPT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금에서 변액연금보험이 있고 또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된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노령화를 맞는 고령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자, 국민연금의 시대. 향후 지금 고령화 100세 인생을 꿈꾸는 그러한 일부에서 제1파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제 이제 4부, 토탈적인 것은 제 2부적인 측면에서는 부동산 연금에 있어서 주택연금과
또 농지연금을 집중적인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인생 100세 시대입니다. 자, 100세 시대의 행복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고, 취미 생활도 있어야 되겠고, 또 자식들 간에 또 여러 가지 행복을 꿈꿔야 되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뭐를 경제적인 부를 창출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 2부에서는 이제 부동산 연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 여기서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